자, 문라이터 계속 진행을 해보죠. 일단 필요한 거는 뭐야, 밤에도 열수 있어? 아니구나. 일단 자야 돼. 자고 물건을 팔고 물약을 만들어서 상점을 갈 거예요. 요게 답니다. 이거 혹시 멀티 엔딩인가? 던전 가는 엔딩이랑 그냥 상점 잘 키워서 잘 먹고 사는 엔딩 두개 있나? 왜그 제논 아저씨가 계속 던전 잡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논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제노는 답을 알고 있다. 요거 팔아서 싹다 물약 만든 다음에 그냥 네, 물약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단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거 밑에 6만원짜리만 팔리면 바로 문닫으면 되는데. 도둑놈 둘 들어왔죠. 야, 조수야, 알아서라. 조수야! 도둑놈 안 잡고 뭐하냐? 됐다, 문 닫자. 조수야, 문 닫자. 이거 얼마에 팔려고 했더라? 아, 이거 물, 아니, 가격 올려놓은 거 지워지는 거 너무 짜증난다. 대충 15,000원 합시다. 14,000원 할까? 싸게 팔까? 아이, 꺼져. 도둑 들어왔다. 네, 문 닫는다. 도둑 들어와서 문 닫습니다.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거 상점에서 물약만 먹어서 바로 돌면 될것 같아요. 보스까지 문제 없을 거야. 자, 포션 20개. 5개 더 줘. 갑시다. 물약이 최고야. 지금까지 해보니까 물약이 최고야. 근데 이제 물약 제한이 이제 있죠. 도중에 인벤토리가 안 열리고 5개밖에 못 들고 가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최고 티어 아이템도 찍어야 되는구나. 2번 던전 파밍하는 건 처음이지. 미지의 던전. 그래도 물량 많이 들고 왔어. 누구야? 이 마크는 또 뭐고? 얘는 또 뭐야? 얘들은 왜다 쓰러져 있고, 얘는 왜또 박혀 있어? 얘는 자고 있는 거야?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르신, 보십시오. 이 던전은 쉽고 능률적인 전리품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차원의 조각 위에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나이도 꽤 드셨는데 유물이 그냥 나무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과 문 앞에서 쓰러진 꼬마는 제외하도록 해. 노인?
심각해지는 사태를 무시하며 우리는 프로토타입 L의 공간을 거의 완성했다. 대장은 새로운 신체를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지, 이게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장극이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부하가 4개의 열쇠를 사용해 우리를 봉인할 것이다. 이게 봉인 해제되는 거야, 이제 열쇠 4개 꽂아서? 그러면 감시자가 이 구역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숨어 있을 수 있다. 놈들의 추적을 피하는 데에는 한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한 뭐요? 한달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점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몇몇 동료들이 미쳐버렸고, 즉시 병사들이 동료를 자살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두 개의 문제를 해결했다. 폭동과 심량 부족을. 문장극이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우리를 봉인할 것이다. 감시자가 이 구역을 살펴보는 동안 이건 했잖아. 이걸 죽이란 건가? 잠깐만, 방금 거기서 다안 살펴봤는데. 잠시만요, 다 살펴봐야죠. 브로치로 돌아갈까? 아니, 다 조사 못 했는데. 조사는 다 해봐야 될거 아니야. 던전 갈 거야. 근데 저게 번역이 이상한 건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낮에도 가져요?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 이것도 수호자인가? 공격받은 흔적인가? 여기 열쇠 4개 꽂아놨고, 여기 컴퓨터도 한번 읽어봐야 돼. 이런 멍청한 민 에럴? 크로링님, 반갑습니다. 불친절한 스토리 설명. 이 무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벌써 3개월이다. 우리 병사들은 지난주에 폭동을 진압해야만 했다.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글쎄요, 끝부분인 것 같아요. 절도 행위가 보고서에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해두죠. 더 이상, 아니,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더 이상 조사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겠네요. 스스로 봉인하고 2개월이 흘렀다. 자원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를 풀어줄 부하는 어디로 갔지? 프로토타입 L 개발에 착수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해적, 이제는 이 사람들 전부 도둑이지. 모험가 얘기하는 건가?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차원의 유물 절도에 참여한 혐의로 인해 이 행성의 모든 이들은 체포될 겁니다. 최소한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꼬마가 해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해적 대장을 쓰러뜨렸죠. 이것도 뭔 소리야?
해적 대장은 누굴 얘기하는 거지? 날 얘기하는 건가? 얘 죽이면 어떻게 돼? 안 죽여지는구나. 저기요, 님? 히오스. 얘는 보물들 주인이야? 얘도 해적인가? 그렇네. 마침내 누군가 우리를 도우러 온것 같군. 이건 고대의 폐허가 아니다, 꼬마야. 우린 해적이다. 지금 죽은 내 부하들, 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 갇혀 있었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해. 수없이 많은 은하계를 약탈하겠다. 너는 날 도와줬으니 여기서 떠나도 된다, 꼬마야. 떠나도 된다고 말했을 텐데. 임템 좋으시네요. 아, 가드가 분명히 될 텐데. 배는 위치에만 안 있으면 안 맞는구나. 히트박스 정직한 거 보소. 이게 방패전사다. 와와와와와! 잠깐만. 아, 이거 그냥 존버해야겠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 패턴. 이거 깝치면 안 되겠는데요? 잠깐만, 카드 단디합시다. 방심했어. 아이, 카드 좀 똑바로 해. 아, 상점, 아니, 가방 못 여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못 피하면 죽어요. 아, 왜 막았잖아. 아니, 막았는데, 씨. 스토리가 따로 진행되나? 아니네. 야, 막았잖아. 쉑, 쉑. 야, 덤벼. 못 참겠다.
이거 너무 많이 막으면은 튕겨내는 소리 나요. 팅 하면서 방패 풀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왜 맞았을까? 저도 모른. 그러면 앞으로는 날 무시하지 마라. 아, 타격 수비님 선호봉 감사합니다. 아이, 거기는 타격 수비를 수비 아씨 아 말려든다. 아이, 겨우 타격 수비가한테 말려들고 있어. 말 말린다 말려. 이 공격 나올 때가 제일 빈틈이 많은데. 저거 2탄은 너무 빈틈이 없어. 와, 왜 봤냐? 가드 브레이크야? 아이, 뭐, 한대 때릴 시간도 안 주냐? 아니, 씨. 5기로라도 깬다. 야, 덤벼. 5기로라도 건방 쓴다. 덤벼. 남자는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다. 아니, 근데 이거 재도전하기 진짜 성가시게 돼 있네. 회피를 더 잘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 왜안 막히지? 아, 저 패턴 어떻게 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씨. 아, 왜, 씨. 아이, 패턴 끝난 줄 알았지. 포션 다 썼는데. 아이, 짜증나. 아, 아예 포션 안 들고 왔네. 여기서 장착할 수 있나? 되는군요. 아니, 이걸 못 이겨?
아니, 겨우 이 정도도 못 이겨. 근데 잘 모르겠어. 아, 솔직히 이 전투만 보면 똥겜 같아. 사실 똥겜이야, 여설까. 왜 맞어? 아, 잠깐만. 가드 풀리는 거 봐. 그냥 히트로 나는 게 제일 낫겠다. 아, 나 저거 후딜레이 너무 짧아. 저거 때릴 시간만 줘. 아, 헷갈렸다. 끝까지 집중. 가드가 깨지냐고. 민달팩이 아니야, 저거? 갑바였어, 저거? 2차전인가? 2차전이네. 포션 하나밖에 없는데. 아! 개 같아. 아! 아! 야! 답 없네. 보스전 뭔데 이렇게 어려워요? 나 풀템인데?
가드가 지금까지는 가드는 발동을 하고 뒤로 튕겨나는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튕겨나지도 않고 그냥 데미지만 들어오지? 아, 그리고 보스전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진짜. 한쪽. 아, 헷갈렸다. 아니, 그래픽 사운드는 나무를 떼봤네. 저거는 어떻게 피하는 거지? 땅에서 쏟는 거? 준비 동작이 뭐지? 왜안 움직여질까? 됐다. 아. 밑에 뭐가 생겨나긴 하는구나. 또 완전 건방 편애하는 거네. 건방이 개꿀목이었구만. 내가 해적을 무찔렀다. 타격 수비 팬입니다. 도전 과제 3개, 히어로 오얼 머천트, 코타코 패스트, 케어풀 머천트 이렇게 3개 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여러분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차원의 문명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그건 금기거든요. 그런 행성은 절대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다시 주제로 돌아오죠. 우린 여러분을 DCT에 초대할 겁니다. 차원 통상 조약 기구의 준말입니다. 기구를 통하면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차원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볼게 없습니다. 대장 말씀 들었죠.
꼭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게 되겠죠. 좋습니다. 해산하세요. 동료들과 이 상황을 논의하는 동안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자넨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대체 누군가? 거기 있다, 경이. 군중들을 해산시키게 우리에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차원 해적? 이보게, 그렇게 던전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하면 안 되지. 자네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자네는 나를 조금 더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자네는 여기서 이방인이지. 만약 자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타나. 아, 뭐? 아니, 저안 보이잖아. 아, 진짜. 개 짜증난다. 개 짜증난다, 진짜. 왜? 보자, 좀. 가방 좀 치워봐. 열받아. 던전은 평생 이곳에 있었는데. 나왔다. 안녕, 친구들. 자넨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대체 누군가? 물론 아니지, 윌. 참으로 불쌍한 아이야. 괜찮니, 윌? 차원 해적? 물론 아니지, 윌. 참으로 불쌍한 아이야. 괜찮니, 윌? 아니, 이거 왜 이래? 저거 촌장 대사 아니야? 난,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럽구나.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구나. 네가 우리 마을과 이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해냈단다, 윌. 다음에는 내 말을 듣고 그냥 집에 머무는 게 어떻겠니? 나 같은 늙은이에겐 너무 과한 모험이구나.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알리자꾸나. 알겠습니다, 대장. 여러분과 행성을 포함시키는 준비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할 일을 설명해 주세요. 친한 척 모임? 좋아, 나는 이걸 승리라고 생각한다. 짐을 싸도록. 우리는 곧 기부로 복귀한다, 제군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즐거움을 표현한다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진 않았지만 이해하시겠죠? 오, 여러분이 던전을 사용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을 전부 체포하러 올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여러분, 더는 볼게 없습니다. 대장 말씀 들었죠? 꼭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이거 한번 아까 또 나왔던 대사잖아.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아까 해산시키라는 대사가 나오고 나서가 여기지. 군중들부터 해산시키고 이렇게 할아버지랑 둘이 얘기하는 거잖아. 어르신 평생보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간헐적으로 열리는 차원 때문에 놈들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고 지금까지 그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던전에 있는 신동기가 최근에 다시 작동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찾을 수 있었죠. 차원 해적입니다. 차원 해적이죠. 차원 해적을 쫓는 사람이 이 느낌표 아저씨고 차원 유체로만 이루어진 괴물 종족입니다. 때문에 놈들은 굉장히 빠르게 차원 간 이동 기술을 개발했죠. 저 슬라임 그리고 유체 펜던트 이게 다저 해적 놈들 그 종족 기술이야. 놈들이 지식을 나누는 대신에 다른 차원을 강탈합니다.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놈들은 바로 저문 너머에 있습니다. 그 꼬마는 누굽니까? 해적은 아니겠죠? 안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해파리 로봇과 전투를 했다고? 그건 놈들의 대장이 분명한데 참 마음에 안 드는 놈이죠. 안에 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놈들이 서로를 죽여버렸고 안에 갇혔기 때문이라고요? 오, 이건 대박이네요. 솔직히 정말 지나치게 좋아요. 아, 결국 잘된거 아니야. 내가 다 죽여서. 난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구나. 하지만 이 말은 해야겠구나. 네가 우리 마을과 이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해냈단다, 윌. 아, 이거 아까 오류 나서 앞에 면접 표기됐던 거잖아. 나 같은 늙은이에겐 너무 과한 모험이구나.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좋은 소식을 알리자꾸나. 아니, 님들! 번역 PPAP! 야!
뭘 잘했다고 엔딩 크레딧이야? 후원자들인가? 개맞네. ABCDEFGHIJK 스킵할까 그냥? 진짜 많네 근데. 스킵. 로컬라이징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몰라 판 보내줘. 마을 가서 대사 같은 거 해보면 조금 더 있겠죠. 게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네요. 환불해주세요. 주방장의 창의력이 부족해졌어. 조약을 통해 새롭고 기이한 문명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사원 통상 조약에 가입만 하면 분명 새로운 레시피가 떠오를 거야. 감시자들이 던전을 폐쇄한 것은 나쁘지 않아. 던전은 조만간 아이템이 바닥났을 거야. 새로운 차원 통상 조약이 진정한 해결책이지. 이제 다른 차원이랑 문화 교류하면서 마을이 발전하는 거구나. 왜 던전은 아직 남아있지? 일단 대사를 더해보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엔딩 번역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PPAP입니다. 던전을 폐쇄한 것은 나쁘지 않아. 조만간 아 이거 얘기했었죠. 우리가 입지를 다지면 전에 없던 번영을 누릴 수 있어. 희망이 더 생겼어. 리노카의 영웅은 살지 않아. 싸울 몬스터도 이제 없지. 다 내 덕분이다 이 말이야. 님 뭐 먹고 살래요? 채찍 저거 비싼 거네. 여기 전에 빨간 슬라임 살고 있었는데 이제 비싼 슬라임 살고 있다. 기물 파손. 뭐야 나 방어구 강화 안하고 갔어? 뭐 끝났는데 할 필요 없지. 다섯 번째 문의 강 열쇠는 소자를 쓰러뜨려야 찾을 수 있는 거. 미친 피트가 예언한 대로야. 감시자의 눈길을 피해서 스스로를 가둬버렸어. 수호자에게 열쇠를 숨기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만약 던전에서 발견되는 문명이 수호자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이었을지 생각해봐. 우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저기가 해적 소굴이었고 아이템이 많은 이유는 해적들이 다 털어서 그런 거지. 모든 던전은 현재 연구에 닫혀 있어. 그 말은 내가 지금 가진 문명 유물 조각이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거라는 소리지. 돈미세. 돈이 그렇게 좋으냐? 자본주의의 개돼지놈아. 감시자와 얘기해봤어? 저 밖에 차원이 더 있는 거야? 차원이 더 있다니 팔 물건이 더 있는 거군. 감시자들이 던전을 폐쇄한 것은 나쁘지 않아. 이건 얘기했었고. 그건 정말 엄청 대단해. 던전은 다른 차원이 파편으로 이어진 거라고? 그리고 해적이 던전을 사용해 쉽게 약탈한 거라고? 정말 멋져. 그니까 멋지진 않은데 우리도 모르고 다른 차원을 도둑질한 거잖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멋지다고. 내가 다 약탈해서 그걸로 돈번 거야? 미친, 내 말은 피트. 그가 다른 차원에 대해 알았으면 기뻐했을 거야. 그리고 새 조약도 말이야. 이제부터 유물을 엄청나게 수집할 거야. 그건 정말, 아, 이거 얘기했었죠? 최근 던전을 둘러싼 발견에 충격을 받았어. 누군가 문을 지나치면 실제로 새로운 차원을 여행하는 거야. 없어. 제논이 차원 감시자가 한 말을 전해줘서 차원 간 무역이라고? 차원이라는 것들을 믿기가 힘들어, 내 말은? 이건 세상을 뛰어넘는 사건이라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상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봐. 차원 무역. 아니, 차원 이동이 가능한데 무역을 할수 있어? 그냥, 무역이 아니라 운송이겠지. 아, 그것도 무역이구나. 새로운 장식품으로 고객의 시선을 붙잡고 싶어? 뭐요? 꼴랑 2,000원? 야, 뭐다 팔아줄까, 내가, 어? 내가, 어, 임마, 어. 아, 싫어. 장사 안할 거야. 장사 안 해요. 장사 접습니다. 아니, NPC 생긴 게 다른데 왜 대사가 똑같아? 집에 가면 뭐더 있나? 상태 이상 20% OT그로요? 좋네. 뭐야, 이게 끝이야? 여기도 다른 거더 없네? 예, 끝났습니다. 던전은 더 들어갈 수 있나? 일단 최종 던전은 닫혀 있고, 여기는 열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할 것도 없는 거지? 끽해봐야 아이템 수집하는 거 정도? 도감 채우기? 이거 완전 심하다 게임 아뇨? 용두사미. 차원 무역 같은 거 없습니까? 부르기로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엔터 더 건전을 하셨군요. 디펙트 본섭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야. 아이템을 얻어도 쓸데도 없어. 이게 피트 메시지지? 영웅과 상인 한쪽은 멋지고 한쪽은 멋지지 않다고? 둘은 사실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순 없는 법이지. 거울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동전이 두 개구나. 언젠가 두 그룹이 서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던전의 비밀이 밝혀지길.
왜 업적이 갑자기 해금이 되지?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요? 안 잡았지? 아, 왜 아이템 안 먹어줘? 야, 아야. 이 망할 놈의 건방. 아니, 이것도 아이템을 못 먹어가지고 답답하게 하는구만. 그래픽만 좋은 게임 같으니. 보초가 기이한 위치의 오류를 보고 시작했다. 사방으로 텔레포트 되는 것만 같다. 아니 왜? 아이 카드가 왜? 역시 카드 했잖아. 이런 엔딩은 이런 미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장막을 들추고 엔딩을 보았으나 그곳에는 오직 공허뿐이었다. 아니 얘는 뭐 어떻게 잡으라고? 템파밍하는 것도 비슷하다. 알아서 쉽게 파밍되라. 사원의 곳을 조각. 아직 물약 안 써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나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은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수호자! 경비와 운동해선 안 된다. 경비는 작다. 수호자는 거대하다. 해적들이 갇혀있다가 싹 다 지들끼리 싸워서 자멸했고, 해적 보스는 주인공이 잡았고, 이게 스토리지. 그리고 주인공이 차원 약탈을 했는데 니들 한번 봐줌 해가지고 차원 무역하고 끝이지. 그렇게 그러게요. 주황색 괴물은 대체 뭐야? 주황색 괴물 떡밥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술 던전의 다음 층으로 안내한다. 다음 층으로 안내한다. 이걸로 다음 층으로 쭉쭉 넘어갈 수 있구나. 체력을 전부 회복한다. 이런 것도 있구나. 대체 무슨 엔딩이 이게 뭐란? 야, 네가 장사해라.
네가 장사해. 만들지? 만들 수 있는? 다음 층으로 안내한다. 뒤에 업데이트가 더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발매해놓고 먹고 튀는 건가 이제? 와 발매했다, 와 팔았다, 와 튀자. 아니 근데 뭐 딱히 게임 볼륨에 불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 만들었으면 됐지. 그 맵 3개 있고 보스 있고 스토리 간결하게 끝냈고 뭐 그냥 별로 불만 없는데 그냥 번역만 잘 났으면은. 아 나 포션 써야지 왜 이러고 있지? 아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였어? 이런 젠장. 아니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다음 장으로? 아야야야 아야야야 어 맞았다. 너도 한번 빠져볼래? 이게 그 박밀 전사인가? 아 안되겠다 그냥 패자. 저런 애들은 그냥 절벽으로 밀면 되는구나. 얘는 어쩌라고? 망할 이 빌어먹을. 옆. 그렇게 플레이타임 짧은 것도 아니었고 다 좋은데 엔딩 번역만 똑바로 됐으면 좋겠고. 그냥 뭐 간결한 스토리에 간결한 게임 15,000원에 산 거면은 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박밀. 포션 장착하고. 그거 어디 갔냐? 우물. 뭔가 이 게임을 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끌까? 저 망할 해파리는 어떻게 공략하는 거지?
아야, 아이, 저 중매 까먹어 자꾸. 엄마야. 비싼 거. 배인장님 반갑습니다. 엔딩 보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엔딩을 보고 나서도 뭐가 이렇게 아쉬운지 던전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엔딩을 본 기분이 아니야. 스크롤로 특별한 스킬을 쓸수 있다고요? 스타터 먹튀 게임인가 이것도? 아니 근데 먹튀라고 하기에는 잘 만들었어. 그냥 결말도 잘 냈고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번역 문제가 있었다 뿐이지. 그냥 평범하게 잘 만들었어. 아, 인벤토리였구나. 니들 그냥 거기 있어라. 3층 파밍. 와, 비밀방. 다 팔자. 이거 빼고. 박밀로 잡을 수 있나? 아니, 뭐야 이게? 방패로 하셔야죠. 방패로 밀어보자. 아, 되는구나. 이게 그 박밀 전사입니다. 근데 포지셔닝 애매하게 잡는 애들은 떨어뜨리기 힘들고. 아니 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난민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하 나나나나. 오늘 디펙트 본 서버에 나왔나요? 디펙트 나을까? 뀨뀨깨깨. 민수5678님 반갑습니다. 일러스트 꽉 채워서. 어제 베타에 보니까 일러스트 추가되긴 했더라고요. 베타에 귀여운 부팅 시퀀스를 볼수 없다니. 디펙트를 할 이유가 하나 사라졌어. 얘 밀자. 야 박밀 쭉쭉 밀자.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 박밀 밀어. 아씨 쟤왜안 따르지냐.
승부양이었던 거임. 위자드 오브 레전드 하면은 하늘 나는 애들도 떨어졌었는데 개꿀이었죠. 아 미미기야? 야 미미가 일로 와봐라. 뭐야 쟤 왜 돈 뱉어? 야 그거 뱉지마 나 줘. 아 돈으로 맞았다. 트수인가? 돈으로 때리는 걸 보니 트수로군. 저거 어떻게 잡지? 방패? 아 잠깐 아, 졸랐어. 아니 안 막아져. 아니 돈도 못 막는 방패 같으니. 네, 마지막 보스는 잘만 막더만 돈 하나 못 막어? 아니 돈 많이 뿌린다. 돈 많아서 좋겠다. 뭐지? 재력 과시? 여기로 유인해서 방밀 안 되네.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저게 멀리 있으면 돈 부르기 패턴을 쓰는군요. 방밀. 우물 어딨냐? 온천. 온천 극구. 엔딩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오직 공허만이. 직업 주인은 집에 보내고. 아 이거 아닌데. 엔딩요? 아, 대충요. 그냥 해적이. 여기가 원래 해적이 그 뭐냐 약탈하려고 워프 열던 거였고 이제 이 일반 던전들이 유적지라든가 뭐 다른 차원 여튼 다른 차원인데 이 다른 차원을 약탈을 하고 이제 보스방은 조금 다른 게 보스방은 이제 저 도둑놈 속을 일단 도둑놈들이 안 잡히려고 도둑놈들 속굴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는데 그 열쇠를 이제 각 던전에 있는 보스한테 맡겨놓은 거죠. 근데 지들도 문을 못 열어서 지들끼리 갇혀있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 그래서 도둑놈들 다 죽었습니다. 미친 얘기 같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해적 대장은 저 뭐 이상한 우주선 안에 들어있더만요. 거기 안에 뭐 도리토스랑 이런 거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그거 먹으면서 트위치나 보면서 시간 보냈겠죠.
대적대장 트위치 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문을 열어주니까 너도 해적이구나 해서 이제 물러가도 좋다 했는데 주인공이 안 물러나죠? 그리고 해적대장을 한글을 뚝딱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얘 입장에서는 해적 주인 딱히 해적 주인이 아니라 해적 대장이랑 딱히 싸울 필요 없는데 그냥 영웅이 되고 싶었나 보죠. 주인공도 나는 머천트가 아니다. 나는 히어로다. 결국 주인공은 영웅도 되고 상인도 됐구만. 온천 개꿀. 여기로 가면 보스전 한번 더 하겠네. 근데 보스가 있긴 있나? 죽였잖아 한번. 아이 좀 죽어. 저거 버프 받으면 애 되게 세지는데. 아니 이게 왜 맞아? 취급주의. 공격을 받으면 이 아이템이 부서집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침묵 해제템이 아니구나. 뭐가 있을까? 아이템 아니었어 이거? 이 던전의 기묘한 풀은 아니 읽어봤던 겁니다. 보스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집에 가자. 지도 다 밝혀봤죠? 뭐야 이게 100% 개척함. 뭐이 정도면은 뭐 2만원짜리 게임 볼륨답네요 뭐. 하지만 갓겜이라고는 말해줄 수가 없다. 예, 다 잡았습니다. 장사할까? 그거죠. 영웅에게는 시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NPC들이 넌 못할 거야 이러면서 하지만 해냈죠. 참으로 감동적인 결말이야. 예, 엔딩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계속하고 있을까요? 장사하자, 먹고 살자. 활 한번 쏴보기나 할까? 이거 얼마야? 16,000원보다 싸다. 14,000원. 대충 팔자. 돈도 이제 필요 없어.
이거 엄청 비싸던데. 35,000원 해볼까? 아, 야, 그렇게는 안 비싸고, 25,000원? 문 열어. 이제 말년입니다. 35만원이네요. 적정가에 팔았어. 포함 70만원 이상. 이거 4,000원짜리였어? 그러네. 야, 도둑놈 빨리 훔쳐라. 잡게. 야, 조수야, 저거, 너 도둑놈이다. 저거 잘 봐, 조수야. 아이 컨택. 요놈. 아이씨. 실패. 아이 컨택을 해서 실패했나? 지금이다, 요놈. 전기 젤리 얼마인지 모르겠다. 기술 던전 안내 물량 8,000원은 넘는다고? 전기 젤리가? 엄청 비싸네. 여기가 8,000선이야? 이렇게 비싼 거였어? 갖다 버렸었는데 지금까지. 10,000원에 팔아볼까? 취미로 상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저거 대충 버렸었는데. 빨리 돈 쓰세요. 여러분의 돈을 쓰세요. 이제 번 돈은 안 써본 무기에 한번 써보죠. 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적어도 활은 한번 써봐야겠어. 저거 가격 설정 안 해놨네. 아, 도둑놈이 눈독 들이고 있어. 저거 비싸구나. 아, 그냥 훔쳐가게 냅둘 걸 그랬나? 귀찮아 죽겠네. 다 팔았죠? 저거, 비싼 거 사는 사람 왔다. 아이, 코스마 아저씨 여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좋은 물건 있어요. 이거 왜 8,000원까지. 그래, 그거야. 나이스. 이거야. 30만원. 아이고, 돈 쭉쭉 들어온다. 아이고, 빵끝. 이거 왜 8,000원에 안 팔리죠?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물건 빼면 된다고요? 대단한 꼼수가 있군. 이거 얼마였지? 싼 거 사려고 할 때. 아니, 이거 왜 가격이 여기서 왜 구라로 적혀있죠?
돈주머니에 빵꾸 났네요. 아직도 팔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 영어로 클리어하셨다고요? 가서 좀 봐야겠네요. 망가진 채찍 25,000원. 살아 이놈들아. 이빨 서브에 5원이야. 에너지 플럭스 기록 4만원. 이건 6만원에 팔면 되겠지? 그러면 도둑놈이 훔쳐가려고 하겠지. 어, 왔다. 코스에 맞다. 코털, 저기에요. 아, 왜 그걸요? 야, 야, 야! 안 돼요! 야, 아씨. 아니, 코털이야. 아이, 코스염이 아깝다. 문 닫자. 170만 원 벌었어? 난 부자다. 요거를 만들어 봅시다. 아, 이거 언제 다 체크하지 이거? 주물 4 철봉 6 가지 10. 아, 이거 언제 어떻게 다 체크해 이거를. 기억력 테스트. 아아, 지금 안 파는구나. 기억력 테스트 성공적이네요. 이 정도 기억력이 최선이었다. 활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활을 써보자. 요거 4개. 아니, 한 번에 사는 걸 왜 안 되냐. 요거 10개. 아, 한 번에 좀 사자. 숫돌 10개.
그다음부터 기억 안 난다. 골렘글이 4개였나? 아니 3개인가? 5개 쏘면 충분할 거야. 이거 4개인가 5개? 4개 맞을 거야 아마. 요게 4개인가? 요게 4개고 저게 5개인가 보다. 그러면 둘 다 5개씩 사자. 산 4개 나무 5개가 맞았던 것 같아. 요거는 3개 맞나? 저게 3개인가 이게 3개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둘 다 4개 사는 걸로. 아, 이거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 안 난다. 갑자기 난이도 확 뛰네. 별표가 너무 많어. 도체금속이랑 뭐였지? 뭐가 필요했지?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뛰네. 보고 오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부기패드 그거 샀는데 언제 올려나? 여기까지는 잘 맞췄어. 그래, 이것도 배터리 2개, 철판 4개. 알았어요. 간모장 켜라. 그냥 채찍 망가진 거 같네요. 그냥 판매용 아이템. 이 게임이 따로 패치를 하려나? 아이고, 51만원. 거기다 왜 만들어도 별표가 안 없어져? 이거는 이 게임은. 자, 번개 활 써봅시다. 약간 위아래로 조준되는구나. 아닌데? 그냥 지하라서 떨어지는데. 뭐지? 뭐지? 왜 벽에 박히지? 은행 결계. 뭐야 저건? Does it grow on trees? 왜 도전 과제가 달성이 됐지? 나무 때리면 달성되나? 알 수가 없군. 어떻게 여러 발 샀지 방금?
뭔지 알 수가 없네요. 돈이다. 아싸, 1원. 짧은 거리에서 보는 건가? 아,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애니메이션 캣을 시키면서. 보스전에서는 안 되겠지, 이거. 보스전에서 쓰면은 딜 많이 나오겠다. 캔슬 갈게. 아, 대충 1층에서만 활 찍찍 쏴보죠. 활 한 번도 안 쏴봐서. 다른 무기는 한 번씩 쏴봤는데 활은 안 쏴봤어. 상태 이상 데미지도 꽤 많이 나오네요. 요요 마가테 키오프라에 관통되는 거 좋다. 기껏 해봤자 캔슬 하려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투에서 안 되면 이거는 쓸모가 없어. DPS 개쩔겠다. 저거 한두 백스네. 저거 던전에서는 불가능하나? 몹 잡을 때 저런 기술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휘는 거는 랜덤인가 본데. 아니 모아서 쏘는 거는 상태 이상도 안 걸리네. 하이. 그러면은 돌아가자. 안녕. 슝. 던전 나가는데 돈이 들어. 끝이지 그러면. 예, 끝입니다. 예,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내기도 좀 그런데 끝입니다. 드디어 이걸 말할 기회가 온 것 같아. 내가 널 막은 건 잘못된 일이었어. 넌 위대한 상인이자 위대한 영웅이야. 그리고 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했지. 이게 끝입니다. 수고요. 안녕. 유바. 안녕. 와. 끝났다. 아, 저거 볼까? 투게더에 올려주셨다면서요. 아니네. 아직이군요. 유바. 일단 녹화 끊어. 유바.